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샬롬 인사하세요.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을 좀 잘하세요. 샬롬 그럼. 한 번 더 합시다. 마라나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 인사를 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샬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마라나타.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물론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할렐루야는 아주 유대인들에게 보편적 인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는 사람들끼리 인사를 나눌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눴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뭐 보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샬롬이라고 인사를 할 때는 사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둘째는 이웃과 화목하십니까? 어렵죠. 모르고 인사할 땐 그냥 했는데 의미를 알고 인사를 하려니 쉽지 않은 인사죠. 자,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에 앉은 분들하고 다시 한번 눈을 부릅뜨고 맞추면서 샬롬 한번 여쭤보세요. 샬롬. 이 샬롬은 쉽게 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그 샬롬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하십니까? 마지막에 마라나타는 아람어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맺으면서 사실상 이 마라나타라는 말로 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마라나타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가는 길이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고 도전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소망, 신랑이 다시 오신다. 그 약속 때문에 버틸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면서 이 땅에 가장 실제적이고 궁극적 위로는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를 조금 더 직역해서 번역을 해드리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거를 신자끼리 만날 때마다 확인시키고 확인받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사연과 눈물과 격려와 아픔이 녹아질 수 있는 인사가 되죠. 형제여 힘듭니까? 집사님 힘드세요? 마라나타. 아멘. 이 신자들끼리만 아는 비밀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인사를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형제자매들끼리 만날 때, 성도들끼리 만날 때 고루고루 섞어서 잘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그 주님은 오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걸친 이야기를 맺으면서 인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또 뭐 주간지 그리고 글들을 보면 요즘 그 유행처럼 인간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통계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무슨 성격 유형 검사들 많이 봤죠? 이번에도 교육자님들 좀 청빙을 하려고 광고를 냈더니 한 250통 정도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쭉 한 일주일에 걸쳐서 다 스토리를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어요.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그 성격 유형 검사를 다 했더라고요. 저는 무슨 형입니다. 저는 무슨 형입니다. 근데 뭐 어떤 친구는 3.1교회 지원하게 돼서 설레입니다. 이제는 3.1교회가 저를 설레일 차례입니다. 뭐 이런 글도 써놓고 별 녀석들이 다 있어요. 보통 세 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통계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걸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분석해서 딱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것 같은데 속에 열불이 담아 있을 수 있고 또 다혈질 같은데 아주 여린 내면의 세계가 또 있고 인간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을 속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꼼꼼한 것처럼 보여요. 막 일본 사람이라 그래요. 막 절 보고 해외 나가면. 그래서 이제 교통위반 같은 거 할 때는 가끔 가다가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아노 그럽니다. 그럼 일본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은 사실 분석해서 나눌 수가 없는 문제인데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거미형 인간이 있대요. 왠지 감이 안 좋죠. 거미형 인간은 평생 이렇게 거미줄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면서 그거를 빌미로 뜯어먹고 사는 유형, 좀 지저분하죠. 거미형 인간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미형 인간이 있다 그래요. 개미는 이렇게 탁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개미는 부지런하죠. 개미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봤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뭐 자기보다 몸집이 어마어마한 걸 끌고 다니고 밀고 다니고 때로 다니고 하여간 움직여 이놈들은. 열심히 살아요. 근데 문제는 개미는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이런 유형의 인간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간의 유형이 꿀벌형 인간이 있다 그래요. 왠지 느낌이 좋죠. 꿀벌. 이 꿀벌형 인간은 역시 열심히 사는데 전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형을 꿀벌형 인간이라 그래요. 뭐 이건 이제 재미삼아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 주변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맺으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거한 몇 사람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이 전부 지금 나눈 유형으로 치자면 거미형도 아니고 개미형도 아니고 꿀벌형 인간이에요. 이제 그 인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결론 겸 감동스럽게 소개되고 있는가를 이제 오늘 종강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볼까요? 지난주는 남자 얘기하다가 남자답게라는 말의 의미를 얘기하다가 거의 한 시간을 다 보냈는데 자, 우리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갈까요? 남자답게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람보처럼 더프하게 그런 의미라 그랬나요? 남자답게 최고의 상징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남자 중에 남자요? 상남자죠. 신부를 위해 목숨을 던진 사나이. 그것이 신랑의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 가치처럼 그런 람보형 스타일의 남성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오늘 15절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스데바나가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이 스데바나는 말 그대로 그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그 스데반은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스데바나는 왜 스데바나라고 하지 않고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나름대로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이제 쭉 이렇게 설교를 이제 여러 번 듣다 보면 혹자는 이렇게 좀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 그 성경을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읽을 때 어떻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다 따져가면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따져가면서 읽지 마세요. 불편한 내용은 목회자들이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하고 앉아서 사랑방에 화롯불 피워놓고 밤 구워가면서 얘기하듯 그냥 두런두런 읽으시면 됩니다. 겨울도 다가오는데 그렇게 읽으세요. 아멘? 예, 고민할 거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청년들 가운데 가끔 질문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 원어를 다 알아서 그런 깊은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책을 봐야 됩니까? 그 책을 다 사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엉뚱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참고 자료 없어도 그냥 읽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좀 까탈스러운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은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었다. 첫째는 무슨 선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었어요. 첫째는 성경. 성경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성경을 전하고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을 교회에 선물로 준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늘 감사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스데바나의 집 할 때 우선 집을 설명하기 전에 스데바나는 어떤 인물인가? 아마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들었던 인물 같아요. 아가야 지방은 어느 쪽을 얘기하냐면 고린도, 뭐 아덴 이쪽을 전부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방에 복음을 들은 자의 첫 열매다. 누가? 스데반이.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복음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첫 열매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열매라는 개념을 말할 때는 무슨 개념들이 이렇게 암시되어 있죠? 상식적으로. 열매는 어떤 걸까요? 이미 다 되어진 것, 그래서 떨어져 받쳐질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스데바나의 집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진 집이다. 그 뜻을 첫 열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 집을 헬라말을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이키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이키안. 한번 따라합시다. 오이키안.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파밀리아로 번역이 됩니다. 파밀리아. 파밀리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어디서 봤습니까? 아파트 이름 아니에요. 맞죠? 네, 파밀리아 아파트. 파밀리아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계세요?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파밀리아라는 말이 어느 개념으로 쓰여 있는가 하면 넓은 가족 단위를 말할 때 썼어요. 넓은 가족 단위. 그러면 스데바나에 식구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1장 16절. 우리 형제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 뭘 베풀었죠? 세례를 베풀었대요. 그리고는 내가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베푼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앞에 보면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한편으로 너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죠? 분쟁이 뭐예요?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레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았다라고. 너 누구한테 세례받았니? 나는 박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는데, 나는 김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는데, 나는 송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는데, 이렇게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로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근데 웃기는 건 예수님은 세례 준 적이 없으세요. 근데 여기 이제 뻥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는 예수님한테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그렇게 돼요. 사람이 무의식 세계에서 막 확신이 강화되고 그걸 깊이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 마치 그 일이 내게 일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이상하게 신앙과 심리와 뒤섞여가지고 그게 혼란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 문제가 교회 분쟁의 불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스데바나의 집사람들 외엔 세례준 적이 없다 하다가 이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에게 세례준 사실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게 놀랍게도 이때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자, 그러면 이 말이 바로 파밀리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좁은 단위의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단위 가족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 마지막 장에 보니까 이름이 열거되고 있어요. 이름 17절. 자, 우리 자매들만 시작. 예, 이게 다 한 가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부드나도, 이름이 좀 불편한 발음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부드나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행운, 행운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유형의 이름은 일반인들이나 귀족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인 동시에 이것은 자유의 몸이 된 노예들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부드나도가 어떤 전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노예였어요. 이런 걸로 보아서 스데바나의 집은 상당히 잘 사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또 뒤에 누굽니까? 아가이고 가짜 빼면 아이고 됩니다. 그렇게 외우세요. 아가이고. 그러니까 이 이름도 사실은 평민이나 귀족 이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로마에는 세 가지 형식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보면 대충 출신과 성분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도 노예 계급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놀랍게도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때 사도 바울이 이들을 전부 뭘로 부르고 있는가 하면 가족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노예로 부리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뭘로 삼았다는 얘기입니까? 노예로 삼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동지와 동역자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제 오늘 새벽에도 설교 속에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일터에서 정복자의 입장 또는 강자의 입장, 고지의 위치 입장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 조직의 밑에 사람들을 그 권한과 자리를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게 신명기 율법의 중요한 인간의 질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자유를 줘야 돼요. 오늘 스데바나는 아마 그것을 실천했던 인물 같아요. 그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종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복음의 동지로, 동역자로 이 마지막 인사말에 이 노예들이, 아니 노예였던 이들이
이름이 동역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감동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것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세상에서 장관하는 사람들, 스타들, 그런 사람들을 전부 어디 부서에다가 봉사를 시키냐면 주차요원으로. 그러니까 이 별 두 개짜리들이 막 일로 가십시오, 절로 들어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는 기겁을 하는 거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우리 교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뭐 시간이 남아서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부족해서 그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커먼 매연을 종일 마셔가면서 자기보다 어린 청년들한테 하대하는 소리를 듣고 막대하는 태도를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파킹할 때 수거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그분들이 월급을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순전히 주님 때문에 기뻐서 봉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공손해야 돼요. 그건 인간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 이 심령의 질서 속에 원초적으로 심어놓은 본성이어야 돼요. 그 본성을 거스려서는 안 돼요.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그들이 다 복음의 동역자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것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게다가 이들은 16절을 볼까요? 16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멘. 너희의 뭐를 채워요? 부족한 것을 채웠대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교회가 어떤 필요가 발생할 때 항상 부족한 걸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채움으로써 부족한 것을 완성을 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은 이제 장로님들이 참 교회의 현실적인 살림을 맡다 보니까 아주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연말 되면 예산을 짜잖아요, 예산. 근데 예산을 짤 때는 반드시 뭘 기초로 하냐면 금년도 결산 대비 예산을 짜요. 몇 프로를 올릴 것인가.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교회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예산이 100원이다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95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얼마가 모자란 거예요? 5원이 모자란 거죠. 5원이. 그러면 이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설왕설래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도 정확한 결산 95원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조금 믿음 좋다고 강조하는 장로님은 그래도 금년도 예산보다 결산 말고 예산보다 거기를 기준해서 우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의견 저 의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열도 받고 또 시간이 길어지고 배도 고파요. 그때 이 장로님이 반드시 저기 나머지 모자라는 5원은 내가 보충하고 채워놓을 테니까 자 우리 거기 기준에서 예산 짜고 밥 먹으러 갑시다. 항상 이런 장로님이 계세요. 그리고는 이제 빨리 일 끝내놓고 장로님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 성도끼리의 식사는 단순히 밥 먹는 작업의 차원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중요한 교제의 영역을 안고 있습니다. 성도끼리는 자주 만나서 자주 밥을 먹어야 돼요. 내일 저녁에도 밥 먹는 약속이 있어요. 교인들하고. 자주 밥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일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셨던 게 이상한 사람들하고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식사 때문에 늘 시비가 붙은 겁니다.
어떻게 저런 세리들, 죄인들하고 저분은 자꾸 식사를 하고 다니시냐. 이것 때문에 늘 성경에 보면 시비가 있어요. 그 식사의 의미가 뭘까요? 성도의 식사는 사실상 거대한 성찬입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은 항상 그 일생의 구호 하나가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코밑이 뭡니까? 입. 입에 먹을 게 들어가야 마음이 열려요. 저도 이 수요 예배가 아주 아이러니한 게 일부 마치고 밥을 먹어요. 식당에서 집사님이 해주는 맛있는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저녁 먹고 2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1부는 설교가 팍팍해요. 그 2부는 조금 넉넉하고 시간도 넉넉하고 이제 가서 잘 일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길게 해야. 아, 바로 잠 안 잡니까? 예, 저는 바로 잠을 잡니다. 들어가면. 어쨌든 이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에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사역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인생이었어요. 멋있죠. 머리의 역할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보충하면 그 일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 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 유형을 따져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저지르고 다녀요. 뭐 누구네 집 가서 옷 벗어놓고 다니고 또 거기다 책 놓고 다니고 디모데서 읽어보면 너 올 때 그 옷 좀 갖고 오고 뭐 책 좀 갖고 오고 그래요. 질질질 흘리고 다녀요. 이게 이제 저처럼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 현관서부터 다 벗고 들어갑니다. 쫙 들어놓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딸내미하고 와이프하고 주워서 이제 챙겨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풍성한 옷가지들을 들고 저를 한참 많이 쳐다보세요. 사모님이. 이거 언제 고칠 거냐고. 하, 나 건들지 마. 힘들어. 그럽니다.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바울은 역할이 나무에 꽃을 피우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나무에 꽃을 피우기까지 땅 밑에 그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칙칙한 땅 밑에서 뿌리들이 얼마나 공급을 했을까요? 얼마나 힘을 올려줬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위해서는 목사가 제일 폼나죠. 여기서 제일 혼자 잘난 체 해요. 그런데 이 예배의 과정이 있기까지 저 3층 다락방에서 정명현을 비롯해서 여러 엔지니어들이 새벽이고 밤이고 수고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풍이 잘 되는 겨울이면 서늘한 에어컨 틀어줘. 아, 저기 겨울에 여기 반대로. 난로 틀어줘. 겨울이면 난로 틀어주고 여름이면 에어컨 틀어주고 밑에 기계실에서 3층에서 우리 저 형제들이 인원도 모자란데 그걸 계속 백업을 해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면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수고하는 자들에 대한 땀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따뜻한 사회고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예요. 믿습니까? 1등만 원하는 이 더러운 세상 누가 그랬죠? 정말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해요. 저는 그래서 간증 중에 뭐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버드 들어가고 해브노 들어가고 뭐 해브노 대학은 없어요. 그런 간증 참 싫어요. 너무 싫어요. 아니 다 1등 하지 못하잖아요. 99명은 다 그 아래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짱구예요? 말미잘이에요? 우뭇가살이에요? 뭐예요?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간증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못난 간증이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자기를 자해하는 간증.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교 일정을 소화하면서 뒤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이 마지막 글에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또 내 사역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던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남 뒤에서 자꾸 악역을 맡지 마세요. 헐뜯고 꼬집고 비난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말고 덮어주고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세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인물을 만날 수가 있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형제들만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겨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여기 재밌는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좀 어색한 순서가 나오죠. 원래 우리가 편안히 익숙한 순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맞죠? 자, 그럼 저를 좀 보세요. 누가 남자입니까? 누가 남편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예? 아굴라입니다. 아굴라는 본토 사람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이 이름이 로마의 귀족 집안의 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났을까? 이건 국제적인 결혼인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로마에 의해서 끌려갔던 유대인 중에 하나가 이 집에 노예로 들어갔다가 주인 딸과 말하자면 썸씽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해서 부부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이 귀족의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시기가 AD 47년이에요. 그때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 이름이 성경에도 등장을 하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무슨 어마어마한 칙령을 선포하냐면 예배 금지령을 내립니다. 로마 시내에 사는 모든 예수쟁이들은 예배를 그만다. 여기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재산을 몰수당하고 전부 쫓겨나게 돼 있어요. 이때 이 두 부부가 과감하게 로마를 떠나서 쫓겨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디로 왔는가 하면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사업을 하나 벌리는데 그때 쫓겨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고린도에 모여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필요했던 게 텐트예요. 텐트. 피난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텐트 사업을 열었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아덴이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근데 다른 때는 친구들도 같이 있었고 성도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계속 다니면서 사고를 치다 보니까 자꾸 연락이 끊어져요. 또 소식 몰라? 지금은 어디 가 계시대? 아마 로마 가봉이가. 그럼 한번 가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또 추적을 하고 찾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걸 제일 잘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잊질 못해 하죠. 그것처럼 아덴에 사도 바울이 혼자 툭 떨어져 있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성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홀로 고립돼 있으니까 곧 헌금 가지고 좀 와서 저하고 합류 좀 해주십시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데 이 성격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선교 정탐을 나간 겁니다. 아덴 시내로.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신전 안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을 그 우상단지 앞에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목격하게 돼요. 게다가
이 아덴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새로운 지식 듣기를 굉장히 즐겨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바라고 대경론이 벌어지죠. 도시가 시끄럽게 됐어요. 관리들이 붙잡아다가 양자태기를 권합니다. 당신 여기 조용히 있을래? 자꾸 이렇게 사고치다 쫓겨날래? 말 듣나요? 계속 사고를 치다가 쫓겨나요. 쫓겨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또 동료들도 못 만난 채 헌금도 못 받은 채 쫓겨서 간 데가 고린도 항구도시예요. 자, 거기는 진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어요. 당장 문제가 닥쳤겠죠. 무슨 문제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울에게는 무슨 기술이 있었나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느 가게를 기웃거렸을까요? 바로 텐트 만드는 가게를 기웃거렸겠죠. 그러면서 고린도 항구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웬걸?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이상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봤더니 아니 선생님 몰랐어요? 지금 로마 황제가 예배 금지령 내려가지고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추방해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뭐 여기 와서 지금 갈 데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어느 가게에 들어갔는데 젊은 두 부부가 아주 손이 바쁘게 텐트를 만들고 있는데 공급이 딸려요.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은 거죠. 저 실례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저는 이제 아덴에서 여차저차해서 이런 사연으로 예수 믿는 까닭에 추방당한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보안이 손이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마침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좀 도와드리면서 나는 그냥 밥만 먹으면 되니까 여기 좀 같이 기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부부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유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우리도 마침 로마에서 추방되어 이렇게 여기서 텐트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부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은 계획하고 의도해서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쫓겨나고 추방당해서 우연인 것처럼 필연적으로 고린도 도시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성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한 만남인 것 같아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 어느 바다에서 만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뜻밖에도 이 도망길 끝에 인간은 고난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몸된 고린도 교회를 감추어 모셨어요. 바로 그 집에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낮에는 부지런히 셋이서 텐트를 만드는데 짬짬이 남는 시간에 뭐 했을까요? 동양화 그렸을까요? 아니면 서양화를 그렸을까요?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아, 말씀을 듣는데 이 두 부부의 입장에서는 예전까지 듣던 그 말씀이 아니에요. 깊이와 감동이 뇌리를 스쳐서 온 가슴을 매일 밤 울렁거리게 만드는데 놀라운 말씀이 이 바울을 통해서 풀어지는 겁니다. 이 소문이 주변에 아름아름 나기 시작했어요. 야, 그 저기 그 브리스길라 집에 그 늙은 점원 하나가 들어왔는데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리킨대. 그래? 오늘 밤 우리 일 끝내고 우리도 좀 가보자. 여기서 모여든 게 뭐가 됐어요? 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만난 세 사람이 평생 복음의 동지가 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자 로마서 16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곁에 이 정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일할만 나죠. 일할만 나죠. 목까지도 내놓았던 동역자였어요. 그 바울의 선교의 그 열매가 홀로 된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과 헌신과 일사각오의 충성을 통해서 바울을 전면에 쓰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눈에 드러나게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졌다고 착각하면 그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큰 교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역사의 전면에 내세워져 쓰임받기까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이들의 땀, 흘린 수고, 눈물 이게 쌓이지고 모아져서 그 사람이 돋보이는 것뿐이에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교도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어서 그냥 나가서 무조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개척하고 물론 이런 선교사도 있지만 근데 대개인지 선교사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거의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대책 없어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물론 나도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보면 또 그 펑펑 터지는 현장에 치닥거리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요즘은 선교가 전문화돼서 어떤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 안 하고 선교사님이 아이들만 키웁니다. 아이들만 돌봐줍니다. 왜? 선교 현장에 아이들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홈스쿨링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참 그 아이들이 그거 뭐 장난하는 것 같은 공부인데 그 공부 과정을 어설픈 공부 과정을 통해서 다 대학에 척척 들어가고 정말 잘 돼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가서 선교사님들 밥만 해줘요. 항상 식당에서. 그래서 이 밥 먹고 열심히 선교하시라고 밥만 해주는 선교사가 있어. 또 어떤 선교사님은 그 문서, 행정 이런 걸 다 도와드려요. 선교사들은 계속 이동해서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걸 챙겨주고 본부에 연락해주고 행정을 돌아봐줘요. 이게 선교 영역이 요즘은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전문화돼가지고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복음이라는 결실이 나타나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가만히 선교학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면 그런 엉성하기는 하지만 그런 시스템들이 이때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전하고만 다닙니다. 여기다 옷 벗어놓고 저기다 책 갖다 놓고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건강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누가를 옆에 붙여주지 않아요? 그 누가가 병 치료해주면서 또 사도 바울의 행적을 꼼꼼히 기록을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때도 이미 그런 제도적인 기초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모아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찾아볼 내용이 있죠. 오늘 본문 16장으로 다시 가십시다. 22절 우리 자매들 시작.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은 직역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이 짧은 것 같은 외마디 인사 속에 우리의 울먹거리는 소름, 눈물, 한숨, 좌절, 억울함, 모순, 포기하고 싶은 모든 위로가 이 한마디 속에 다 있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신랑이 오시면
너희들은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응? 우리 신랑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격려와 위로가 있을까요? 튼튼한 근거가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몇 가지 결어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언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나이마다 좀 틀리고 또 사는 형편마다 좀 틀리겠죠. 그러나 보편적 가치로 따질 때 인간은 첫째, 누군가를 위해서 땀 흘릴 때, 막 운동하면서 땀 흘리는 그런 거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땀 흘릴 때 인간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때 가장 창조적인 에너지와 사람을 살리는 엔돌핀이 제일 많이 우리의 생리적 현상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땀 흘릴 때.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땀 흘리는 현장이 있습니까? 두 번째,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은 어마어마한 동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연예계 쪽에 또 이게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조금 복잡하게 하죠. 그렇죠? 연애를 복잡하게 해요. 또 그 사랑의 감정을 살려서 연기도 하고 또 연기가 살아나죠. 또 글 쓰는 사람들, 영혼이 마를 때 일부러 자기 몸을 타락의 구덩이에다 집어넣는 작가들도 저는 알고 있어요. 위험한 짓이죠. 어쨌든 그런 사랑은 다 병들고 이질어진 사랑입니다. 그건 권장할 만한 사랑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한 차원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그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미혼 남녀들은 모든 청춘들이 다 가능성이거든요, 사실은.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몰라요? 예? 그렇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늘 그 미혼 시절에는 설레어요. 그러다가 결혼 날짜가 딱 잡히면 아주 마음이 복잡해지고 착잡해지고 이거 잘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든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엎어? 뭐 이래가면서. 그런데 결혼 안 하면 영원히 철부집니다. 결혼을 해서 소갈이를 해보고 애들 때문에 밤에 몇 번 까무러쳐가지고 들고 없고 응급실로 뛰어보고 마누라하고 보내껴보고 그래야 깊어지고 인간이 성숙함이 생겨요. 뭐 꼭 이렇게 고통을 통해 성숙함을 갖는 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성숙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인간은 그 창조적인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인간이 행복하다 그래요. 세 번째는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섬길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 그럽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다 같이 시작. 남자 중에 남자인 예수님, 우리 신랑은 오셔서 목숨을 바쳐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를 맺으면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그 록펠러라는 사람 아시죠? 뭐 이 사람 모르면 외계인이죠. 록펠러는 33살까지 개처럼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그의 글에 의하면 개처럼 돈을 벌어서 33세에 백만장자의 대열에 올랐어요. 그래도 성이 안 차더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벌어가지고 53세에 세계 유일하게
억만장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아, 뿌듯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54세 되던에 무슨 병에 걸리게 되냐면 알로피셔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심각했다 그래요. 목숨이 경각에 왔다 갔다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입원한 병동을 지나가는데 담벼락에 글귀 하나가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 글귀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글귀였어요. 근데 왠지 그 글귀가 지난 50여 년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했답니다. 내가 그렇게 개처럼 벌어서 쌓아놓았고 벌려놨던 사업들, 돈들이 과연 무엇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쓸만할 때 자기는 병들어서 아무도 못 쓰고 죽게 생겼어요. 이때 그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갖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주는 삶으로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24개의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4,928개의 교회를 설립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네요. 그리고 3,000개의 도서관을 곳곳에 건립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기의 평생을 붙들고 자기 인생의 목덜미를 물고 괴롭히던 그 병마들이 눈 녹듯이 떨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98세까지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경대 사자는 그분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시를 쓰려면 좀 이 정도는 써야죠. 아,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평생 우리 3.1교회가 또 여러분 개인의 남은 순례길이 추수하는 날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땀이 비어도 쏟아지겠어요. 그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3.1교회와 여러분들의 남은 나그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할까요?
다같이 한번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문제 많았던 교회, 하나님은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무엇을 권면하셨는지를 하나하나씩 더듬어 올라가 보십시다. 역시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겠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마치면서 이제는 삶으로 순종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3.1교회에 맡긴 다음 월요일 이곳을 찾을 1900명의 새내기들 복음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3.1교회가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진리가 혼탁한 시대에 이 청년들을, 우리 3.1교회 성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완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